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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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그 두 분은 누가 봐도 모녀시군요. 아, 네, 맞습니다. 퀴즈를 맞추시기 위해서 우리 김대주 작가님하고 안녕하세요. 예, 김난주 작가님이 네. 나오셨습니다. 아. 인사를 좀 해주세요. 아, 어머니께서는 네, 딱 알아보셨나 봐요. 김대주 작가님, 예, 예, 많이 봤잖아, 그지? 예, 작가님 많이 뵌 것 같은데요? 따님은 전혀 생각지 않네요. 양 팀 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화이팅! 자, 한번 문제를 한번 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복수 표준어는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지만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나 비표준어였지만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음 중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1번 옥수수 강냉이, 2번 예쁘다 이쁘다, 3번 벌레 버러지, 4번 강소주 깡소주, 4번 강소주 깡소주. 야, 지금 마침. 란주 작가가 야. 마침 국문학과다. 예. 국문학과. 자, 국문학과. 국문학과. 야. 국문학과. 국문학과. 야. 경대학교 국문학과. 일단은 뭐 하나씩 제쳐 두시고 네. 이렇게 3번 벌레 버러지. 자, 좋습니다. 자, 일단 벌레 버러지. 자, 만약에 정답이 맞으면 낸작이 100만 원, 춘작이 100만 원. 100만 원. 자, 정답은요? 인순 씨? 정답은 4번입니다. 아, 아쉽습니다. 예.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또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시작합니다. 네. 네. 돌려자기야. 자, 돌립니다. 자, 아무래도 진짜 나도 진짜 큰 선물 하나 왔으면 좋겠어. 뭐야? 전기밥솥. 좋은 거 좋은 거. 갑니다 이거. 이거 가요. 이거 갑니다.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